하나, 둘, 셋. 에브리바디 유파. 안녕하세요. 유떡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비가 들고 온 메뉴 바로 엽기 떡볶이에서 이번에 트러플 크림 떡볶이가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짜잔. 이번 트러플 크림 떡볶이는 이 트러플 크림 맛이랑 그리고 트러플 크림 매운맛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저는 트러플 크림 매운맛으로 주문을 했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이번에 크림 떡볶이가 그냥 떡볶이랑 분모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분모자로 한번 시켜봤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솔직한 리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 분모자가 오동통통해요. 치즈. 치즈. 찰떡이야. 크림엔 노빵이 빠질 수 없지. 크림엔 노빵이 빠질 수 없지. 맛있겠다. 와, 환상이구만.
너무 맛있다. 밥만 해야겠다. 밥을 그쵸. 일단은 싹싹 비벼보도록. 겐지 겐지 리조또 완성. 완전 맛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엽기 떡볶이에 트러플 크림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일단 굉장히 생각보다 정말 꾸덕꾸덕한 크림 맛과 치즈의 양에 감격했습니다. 이번에 엽기 떡볶이 대표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치즈 좋아하시고 느끼한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떡볶이 굉장히 추천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치즈 맛과 이 크림 맛이 굉장히 딥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혼자 드시기에 조금 벅차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림에다가 김치 얹어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느끼함에 이 김치 먹는 그 조합 있잖아,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먹었듯이 식빵 꼭 찍어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밥 말아서 슬라이스 치즈가 있으면 슬라이스 치즈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리얼 리조또야, 리조또. 그렇게 드시면 이 트러플 크림 떡볶이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